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9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때 9월과 10월의 통상 수익률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월 말에는 FOMC와 미국과 캐나다의 재협상 등 다소 위협적인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어땠습니까?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갔었죠. 재미있는 것은 8월의 과거 수익률은 꼴찌에서 3위였다고 하네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도 어두운 전망들을 헤쳐나갈 유망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배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8% 하락하면서 229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61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1200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0.33% 내리면서 817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394억 원, 외국인은 86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개인은 49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어제 저희 국내 시장에서는요, 대북 특사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낙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도 함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7% 내리면서 7,526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0.06% 내리면서 2,886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는 엔화에 대비해서는 강세, 유로화에 대비해서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8% 내리면서 95선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지수는 0.29% 오르면서 1,199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고든이 다소 약해진다라는 소식에 유가는 다시금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0.17% 내리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요,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다는 소식에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이 상해 종합 지수는 화요일장에 올려낸 폭을 모두 돌려뱉기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 1.68% 하락하면서 2,70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셍 지수의 낙폭은 더욱더 컸습니다. 2%가 넘는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2.61% 내리면서 27,24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00만 원대에서 다시 70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0.16%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코인들이 모두 약보합 혹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퀀텀은 1%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7% 내리면서 4,420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이 중에서는 네오만이 0.8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적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오스가 올라와 있고요. 이더리움과 에이다 그리고 리플 순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이 버티면 승리라는 이 무역전쟁에 대한 G2의 거대한 착각이 이 시장을 현재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점차 전염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까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현재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 보시면요. US and China's trade war is based on false assumption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잘못된 가정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무역 전쟁을 진행 중인데 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은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꼈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중국 측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양국의 이 잘못된 판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30년대 이후로 가장 최악의 무역 전쟁을 현재 치르고 있는데 이들은 여기 보시면요. Know the enemy and know yourself라고 이 지피지기라는 이 기본적인 경구조차 모두 잊어버린 듯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도 영향 분명할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이 이슈 분석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Emerging markets root deepens amid fears over Argentina and Turkey.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와 터키와 같은 이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의 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사이에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일부 취약국 국가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SCI 지수가요 1% 넘게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고요. 저희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역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이와 관련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뭐, 나왔어도 진지하게 좀 나왔어야 될 뉴스들인데요. 아마도 이제 눈치 보느라고 기사를 못 내보냈던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뭐, 그렇잖아요. 계속 지금 올 초,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대한, 그런 밀어붙이기식 트럼프의 공격에 가만 당하고 있다는 게 정말, 열불이 터질 정도로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싸우면 뭐 고래가 싸운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만 다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외에 주위에 있는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분명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이제 내용의 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내보낸 뭐 그 기사 자체는 저는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영국의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거기에 저 베이징 지국장이 또 도널드 트럼프 이제 대통령하고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이 1930년대 이래로 최악의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꼬집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천자병법의 유명한 뭐 지피지기라는 말도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피지기가 아니라 서로가 어떤 힘겨루기식 자존심 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이 내용 자체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의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비판성 기사로 여기는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 전반에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어차피 예상된 결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어떤 타격을 준 상황이 되겠고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미국의 투자 자본들이 각국의 특히 뭐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의 자금 회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데 투자 자금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당연히 투자 자금 회수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 사이에서의 금융시장 불안 자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특히나 일부 취약국가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경제 위기가 신흥국가로 계속 돼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중남미의 통화 가치 자체가 거의 뭐 휴지 조각에 불과할 만큼 그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 9년 만에 경기 침체로 빠져들면서 그 랜드화 가치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도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주요 국가 지수들의 급락이 계속 이어지는, 특히 아시아 시장의 그런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달에 25일, 26일 열리는 FOMC에서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게 되면 취약국인 신흥국 경제가 지난 6월 때 인상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 둔화와 그리고 국제 수지 악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상승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나라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고요. 우리나라 자체도 그런 어떤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취약 국가보다는 조금은 더 강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국가와 비교한다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낫겠지만요. 어쨌든 저런 신흥 국가들이 타격을 받음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 위기는 조금 더 침체될 거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선물지수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멘토님도 가이드를 한 줄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A Minute's Success Takes the Battle of Years라는 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이제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네. 뭐 내용은 단 1분의 성공이 이제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뭐 이게 말 그대로의 1분의 성공이라는 게 많은 이제 축약을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런 실패 속에서 좌절하거나 뭐 힘들게 여기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언젠가 그런 또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이제 투자가분들이 또 그런 면에서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전략에 나선다면 큰 성공도 분명히 따라올 거라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오늘 가이드라인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가이드 한 줄평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또 펼치셨고, 오늘장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아, 네.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은 없었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그간에 지난 8월 말까지의 전혀 무역 전쟁과는 상관없이 종목에 그리고 기업 실적에 위주로 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해왔었죠. 하지만 아마도 이 시점 내외에서 단기 급등과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분명히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하락 조정에 관한 대한 어떤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8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까지 좀 조정이 좀 깊은 조정. 특히나 S&P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의 라인을 2880 라인, 그 내외까지의 지지 여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라인대에서 단기 반등 나오면서 현재 구간 2880선대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조정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신호 자체도 당분간 하방 경직이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급락의 흐름이 어떤 차트적인 분석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무역 전쟁에 관한 그리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태풍의
예상치 못한 그런 악재들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 또 급락에 대한 반등도 무시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분석보다는 지금 반등과 그리고 하단의 전저점, 직전 저점, 어제 저가 라인 때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어떤 장기적인 추세 대응보다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단과 하단에서의 단기 전략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날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 같이 짚어드릴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더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그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의한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의 규제가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폭락이 어제 좀 더 많이 컸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7,500선 라인대의 지지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하방 경직의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SNS의 뭐 어떤 규제라든지 그리고 무역 전쟁 여파가 거기에 나오는 또 이슈들로 인해서 또 단기 급반등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스닥 마찬가지 7,500 라인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상하단에서의 단기 추세 대응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 대응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으로 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달러 선을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골드가 지난 8월 중순쯤에 1,167라인 저가를 찍은 이후에 그래도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골드가 추가적인 급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1,220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1,220라인대에서의 지지력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거기서의 1,220라인에서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1,200선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과 뭐 이런 여파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골드가 추가적인 상승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일봉상은 꺾여져 있는 단기 하방 경직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요. 제 의견은 단기적으로 1,200라인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193라인 내외에서의 지지력만 확보된다면 다시 한번 1,220라인대의 재상승을 노크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1,207라인대의 돌파와 1,207라인 8라인대의 단기 지지력만 확보된다면 다시 한번 1,220라인 추가적으로 1,225라인대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단에 1,195라인대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한 단기 매수 전략 가능하고요. 다만 손절 라인 꼭 정해놓으시고 이탈 시 손절로 꼭 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발 우려가 지금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유로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제가 봤을 때 정고점을 향한 재돌파만 나오지 않는다면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 8월 중순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그래도 급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라인대 전체적으로 보면 1.17500 내외에 돌파가 나와야지만이 18500대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렸지만 다시 한번 유로는 상방 경직으로의 텀만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물론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뭐 관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차트적인 어떤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그때그때의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한 반응 잘 살피시면서 유로도 단기 조정 시 하단에 일봉상 기준선 내외에서의 지지력만 확보된다면 단기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70달러 위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죠.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그저께 이제 태풍 골든이 이제 돌발을 하면서 이날 멕시코만 이제 연안 쪽에 정유시설의 파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성급하게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날 아무래도 급등이 나오면서 71.40대까지 급반등을 내줬는데요. 이때에 어떤 좀 많은 분들이 매수 쪽에 좀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그런 뭐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서는 조금 더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향후에 어떤 결과를 보시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급등과 급락의 흐름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구간은 오늘 기준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늘 저가 68.41만 깨지지 않는다면 하단 부근에서 현재 가격 내외에선 단기 매수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68.41이 이탈될 시 단기 손절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손절의 부담도 크게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는 지금 가격 라인대 68.55에서 68.50대 단기 매수 진입 한번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68.40대를 이탈하는 모습이라면 그때 단기 대응 전략을 바꾸셔서 그때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도 가능하고요. 오늘 반등 나온다면 어제의 폭락에 대한 절반 정도 수준인 69불대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의 슈앤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이 발표한 중국 서비스업 PMI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통신업계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차이나 유니콤과 차이나 텔레콤의 합병설이 제기됐습니다. 5G 시대를 앞두고 거대 투자금 유치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지만 정작 양사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양사 합병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잠시 후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장 마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장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후장 들어가서 이제 하락폭이 좀 나타났었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한 1.5%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1.68% 그리고 선전 같은 경우에는 1.78% 그리고 창업판 같은 경우도 1.74% 선대지수 모두
1% 중후반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나마 이제 상해 같은 경우가 2700선을 좀 종가상 지켜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 그리고 전일 나스닥 시장 하락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이렇게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중국 시장 또다시 2700선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소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전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10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가 나왔고요. 그만큼 시장이 조금 불안전하다 또는 이제 경기 자체가 이렇게 썩 날싸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증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슈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 PMI 지수는 CPI 지수와 함께 중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 둔화를 좀 우려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가 전에 발표한 게 이제 서비스업 PMI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썩 좋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월치가 52.7이고 블룸버그가 52.6을 예상을 했는데 51.5 거의 한 1포인트 정도 낮게 나온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50을 밑돌면은 경기가 위축, 윗돌면은 이제 확장인데 일단은 뭐 52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이 성장세는 이어갔지만 그만큼 좀 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서비스업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가 8월 그 차이신 종합 PMI 같은 경우에는 52.0으로 전월에 이제 52.3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서비스나 제조업 둘 다 이제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차이신이 발표한 수치와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국가통계국에 대한 지표도 이제 보긴 하지만 그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입김 또는 마사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이신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지켜본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이제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실물 경기를 조금 더 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정부 발표 PMI보다 차이신 PMI가 감소세를 보여준 것은 이게 이제 미중 무역이 진행이 될수록 그 작은 민간 기업 쪽의 타격이 더 크다라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좀 타격이 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전반적으로 중국 지표들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이신 PMI를 볼 때는 그렇게 썩 날싸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중국의 큰 통신사죠. 뭐 거대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 유니콤이랑 차이나 텔레콤이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두 기업당 아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뭐 감독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을 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판단이 돼서 주제로 좀 잡아왔습니다. 네, 이 합병설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차이나 유니콤과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은 현재는 그 중국 시장에서 차이나 모바일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사업자죠. 국내로 치면 SK텔레콤일 거고 2, 3위 사업자가 이제 차이나 유니콤이랑 차이나 텔레콤인데 뭐 국내로 치면 KT랑 LG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차이나 모바일 자체가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제 그 시장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동통신 고객수가 9억 명입니다. 9억 명.
이게 사실 9억 명이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국내 인구 6천만 명인데 9억 명, 중국 인구 뭐 13억, 14억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9억 명이면 절반 이상이 차이나 모바일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차이나 텔레콤이랑 차이나 유니콤이 각각 2억 8천, 2억 3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 3위 사업자를 합쳐도 1위 사업자의 그 절반을 조금 넘기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업이 자체도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뭐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G 쪽에 중국 정부도 이제 그 사활을 좀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5G가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또 차이나 모바일이 그 돈이 많고 사업자, 1위 사업자의 지위를 해서 이제 혼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돼버리면 5G로 넘어가면 아예 그냥 중국은 통신이 차이나 모바일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차이나 텔레콤이나 차이나 유니콤이 아무리 이제 뭐 그 5G망을 깔더라도 1위 사업자랑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차이나 텔레콤이랑 차이나 유니콤이 합병을 하면 어쨌든 차이나 모바일을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5G 쪽에 투자를 중복 투자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상상력 내지는 그러한 이제 생각에 도달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사실 국내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뭐 나라에서 KT랑 이제 LG U+ 2, 3이고 5G 투자해야 되는데 중국 투자해야 되니까 비용 낭비지 않니 합쳐라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중국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과거서부터 이제 합병설이 좀 제기될 때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뭐 허무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이니까 충분히 좀 가능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이슈 나오고 나서 차이나 유니콤이랑 차이나 텔레콤이랑 8% 그리고 6.4%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예 허무 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항상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1위 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차이나 유니콤이랑 차이나 텔레콤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어떤 기업인지 들어보기 전에 가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중국 시장 일단은 뭐 주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부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한줄평 가이드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 거대 통신 공룡의 탄생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기업이 합병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금 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 이야기들이 조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망 투자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말씀드릴 종목은 장강전력입니다. 상위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뭐, 업종을 보면 유틸리티 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 최대 이제 수력발전 기업으로 이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주입니다. 배당 투자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그리고 전력개혁 가속화에 따라서 이제 폭탄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15.9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7.500 위안, 선절가는 15.500 위안으로 자꾸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전략에 따라서 장강 전력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택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일부 공공 부분에 블록체인 사업을 접목시키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년에는 그 규모를 전체로 늘리고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어떤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카카오가 오는 10월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카카오가 만들어내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서렌지 멘토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서렌지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블록체인 기술 공공 시범 사업을 내년 공공 부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 사업 예산도 올해 42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리고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 분야의 사업도 3개에서 4개가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공공 시범 산업의 확대 목적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고요. 앞서 인터넷진흥원은 15개 부처와 14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12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41개 기관으로부터 72개의 과제를 접수하여 최종 6개 공공 시범 사업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시험 사업은 이제 예산은 총 42억 원으로 사업별로 7억 5천만에서 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정부가 과제당 5억 6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분야별로 현재 진행 중인 공공 시범 사업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진행 중인 공공 시범 사업은 관세청의 개인 통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관리, 국토교통부의 간편한 부동산 거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외교부의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등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문부터 선적, 배송, 통관 등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5일 이상이 소요되던 통관 시간을 2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관리 사업은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 발생 시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력 정보 신고도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간편 부동산 거래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은행 방문만으로도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처리를 할 수 있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후보자, 참관인 등이 온라인 투표 결과를 검증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온라인 투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상 문제 확인 기간이 최대 2일까지 걸렸었지만 실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공문서와 인증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2주 이상 걸리는 공문서 확인이 간편화될 수 있고 컨테이너 이동 시 발급되는 전자원장을 블록체인에 공유해 해운물류 서류 처리 또한 실시간으로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격월로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를 진행 중이며 연말에는 블록체인 해커톤을 개최해 블록체인 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나설 예정입니다. 시사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선도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집중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11월에 결과물을 전시하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유통 부분을 개선시킨 점이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카카오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의 테스트넷을 10월 중에 선보입니다.
메인넷은 매년 1분기와 4분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카카오 블록체인의 이름은 클레이튼이며 연동되는 토큰은 클레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는 서비스형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개발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장에 소개를 해드렸던 라인이 공개한 링크와 또 어떻게 보면 경쟁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라운드X 그리고 클레이튼 어떤 코인인지 자세한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는 일반 유저와 개발자가 편리하게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성능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투명함과 신뢰성을 가져가는 게 클레이튼의 목표입니다. 대규모 사용자를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역시 주요 목표이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의 각 코어별로 이제 점진적인 성능 개선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중 테스트넷을 공개한 뒤 내년 1분기와 4분기에 메인넷을 런칭한다는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라운드X는 이 같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클레이튼 개발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의 첫 D앱 서비스 제공자는 코스모체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모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뷰티 커뮤니티 D앱 코스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라운드X와 코스모체인은 이를 위해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라운드X는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코스모체인은 클레이튼의 뷰티 카테고리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대규모 사용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카카오 그리고 경쟁사인 라인이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프로젝트를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까요? 네,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수요가 크면 클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치와 수요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입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한 친구가 많을수록 내가 페북에 가입할 동기도 커지고 가입 후 느끼는 호응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블록체인 사업 모델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사실 현재 사실상 태동기입니다. 어떠한 블록체인도 현재 이용자 D앱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초기에 풍부한 D앱이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만큼 블록체인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자신들이 확보한 기존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라인의 주 무대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대만과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와 4분기에 메신저 라인의 유저는 1억 6,400만 명에 달하며 일본 내 유저는 7,600만 명입니다. 시적으로도 일본의 규모를 확실히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암호화폐 시장이 우호적입니다. 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선 암호화폐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를 앞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 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는 선진국보다 IT 편의성이 뒤떨어지는데 이러한 특징이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거래나 결제가 충분히 편리해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낮은 선진국에선 대중들이 이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딘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곧바로 암호화폐를 편리한 서비스 매개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보유한 네이버도 링크체인의 성장에 주요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네이버는 검색 포털, 상거래, 커뮤니티, 결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입히면 기존의 시장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확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앞으로 두 회사 블록체인의 사업 성공 여부는 누가 얼마나 많은 이용자의 호응을 얻는 D앱을 선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구현하는 여부는 결국 각 블록체인을 이용할 유입이 있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인데요. 이용자가 실제 접하는 서비스가 바로 DApp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서의 퍼스트 무버는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까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DApp을 선보이는 속도 경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라운드X는 뷰티 분야 SNS인 코스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라인 역시 이번 달 두 개의 DApp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먼저 DApp을 선택받는지가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사용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저는 좋은 핸드폰을 사놓고도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중 하나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두 기업은 우리 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코인 방송을 통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귀로는 익숙하지만 막상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대기업들이 선택하는 혁명적인 산업이며 이제는 우리 피부까지 다가왔습니다. 또 거대 기업은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생활 곳곳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을 피부로 느껴보시고 그 산업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코인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시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코인을 통해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 코인을 바라보신다면 확실히 투자 방향이 다르게 잡히실 겁니다. 투기 목적으로만 코인 시장을 바라보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각 변동의 큰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코인 강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은지 멘토님께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골드를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골드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 제가 사실 코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맡았던 종목이 이 비트코인 골드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새롭게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으로 그 의미를 이제 상기시켜 보려고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 골드는 2017년 10월 24일 비트코인의 블록에서 하드포크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탄생 계기는 비트코인의 채굴이 사업장들에 의해 집중된 문제에 입각하여 블록체인의 본래 의미인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 즉 채굴 분산화가 취지입니다. 비트코인 골드는 현재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을 거의 다 안 해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골드의 성격상 그렇게 꾸준히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비트코인 골드의 가장 큰 특징은 GPU 채굴입니다. 비트코인 골드 개발자들은 비트코인의 ASIC 채굴을 이용해서 채굴을 독과점하는 현상을 시도하는데 누구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해 ASIC 채굴의 채산성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GPU 채굴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해킹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골드는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요. 51%의 공격을 당해서 약 20억 원 정도가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22개의 블록까지 공격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20블록 컨펌에서 50블록 컨펌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성 구축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안전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실용성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골드는 단기 수익을 올리기엔 적합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다만 흐름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기면 추세 반전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비트코인 골드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도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의용이 지금 현재 3차 남북정상이 오늘 18일에서 28일
20일 평양에서 개최가 됐다고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축복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택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영이제 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희 참고로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